네, 저희 집 베란다에서는 길고양이입니다. 총 5마리가 살고 있는데, 지금 아침에 좀 사료를 줬더니, 지금 몇 마리 먹고 갔고,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나왔는데, 저는 작년에 태어난 새끼 4마리 중에서, 네, 세 번째 태어난 애입니다. 밥 먹고 키지개를 하더니, 이제 배가 부르니까 딴 데로 가네요. 지금 다른 애 4명들은 벌써 밥을 먹고, 어디로 갔는데, 지금 벌써 한 놈은 밥을 잘 먹고, 그 의자 위에서 쬐고 있는 햇빛을 쬐면서, 그 뒤에, 저 의자 위에 있는 애가 제일 막내입니다. 맨 마지막에 태어난 애. 작년 3월 달에 애미가 4마리 낳았는데, 그 중에 제일 막내로 태어난 애고, 다른 애들은 사람을 무서워하는데, 얘는 그래도 별로 안 무서워하고, 한때는 우리 집에 와서, 우리 집안에 들어와가지고, 거실에서, 나하고 며칠 살았습니다.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거실 창문을 여니까 바깥으로 그냥 나가더니 다시는 안 들어오대요. 좀 붙임성이 있는 애였는데 이상하게 요새는 또 저하고 멀어졌습니다. 그래도 다른 애들은 저만 보면 1년을 내가 밥을 줬는데 다른 애가 도망가요. 그리고 내가 들어가면 그때 와서 밥 먹고, 근데 얘는 그래도 잘안 도망가. 그래도 나하고 좀 친해졌다 그런지. 근데 요새는 또 삐져가지고, 또, 가까이 올듯말 듯, 나랑 친해질 듯말 듯, 우리 집에 돌아와서 며칠도 살았는데, 그러고는 또안 돌아오고. 아, 고양이는 심리를 알 수가 없어요. 예, 지금, 여기 지금 끝에 있고, 저놈은 좀 하나 죽겠네요. 예. 그래도 귀엽습니다. 예. 강아지에 비하면 고양이들이 충성도가 없어요. 자기들을 갖다 1년씩 밥을 챙겨주고, 심지어는 식당에서 먹다 남은 뭐 갈비라도 다 갖고 오는데, 여기 밑에 하나 또 왔네요. 제가 세 번째 태어난 애. 저 검은 애는 두 번째 태어난 애. 잘 놀아라. 감사합니다.